울산 현대조선소가 그리스의 주문을 받아 만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어틀랜틱 멜란호의 시운전입니다.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와 선주 측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된 성능, 속도, 연료 소모율 등 공식 시운전에서 이 유조선은 계약 속도보다 빠른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. 입회는 10월 말 나머지 돈 약 3천만 달러를 받고 선주에게 해상에서 인도됩니다.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삼양발프 공장이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. 대지 3만 7천여 평에 연간 평 만여 평의 이 공장은 최신형 제지 시설을 갖추고 마닐라 반지와 그래프트지 등 특수 포장용지를 생산해서 연간 1천만 달러어치의 수입 대체를 가져오는 한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수출도 하게 됐습니다.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 길이 200m의 새마을 다리가 준공됐습니다. 이 도진교는 우곡면 관내 7개 이동, 13개 자연부락, 2,300여 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마을 협동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준공을 본 것입니다. 이 다리가 세워짐으로써 홍수가 나면은 완전 고립되던 304호 1,640명 주민과 나룻대를 타고 강을 건너며 농사를 짓던 150호의 농가와 70헥타르의 농토를 보호하고 농산물 출하와 수송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.